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서울의 가구당,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매매 가격이 무려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지난 12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7월 말 기준으로 10억 원을 돌파함과 동시에 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는데요. 7년 만에 두 배나 오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도 나오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기 침체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가격 좀 주춤하긴 했는데 지난 5월 이후로는 지금 11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리 규제를 내놓아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부동산 가격. 자, 어떤 부동산 찾아야 될까요? 오늘 네트워크 이 시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 전화 2128-2612번. 서울 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참여하시는 전문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먼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애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평균 가격이 10억에다 20억이라는 금액에 이렇게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상황에 그 여파로 다세대나 오피스텔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세대나 오피스텔이나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게 투자할 수 있는 금액,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영애 대표님과 처음으로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중구 환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환학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7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환학동의 입지는 어떤가요? 네, 황학동은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실수요자들은 그다음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곳인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가까이 있어서 또 주변에는 재래시장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인해서 종사하시는 분들로 수요가 나름대로 풍부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황학동은 왕십리역과도 인접해 있는데요. 허드러플 역세권인 만큼 성동구청, 한양대학교와도 인접해 있고 최근 뛰어난 도심접근 속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는 서울 중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상업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후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및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중구 황학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가장 먼저 찾아볼 곳은요, 바로 중구입니다. 자, 중구 황학동의 오피스텔인데요. 자, 먼저 그럼 개요 정보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네. 아, 황학동은 상업지역 내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더블 역세권으로서 뭐 도보로 한 7분 정도에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이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어서 나름대로의 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위치는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로 7분 정도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29.98제곱이고요. 분양 면적은 54.19입니다. 아, 층수는 10층 중에 5층이고요. 3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10층의 건물이고요. 구조는 트룸에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풀옵션에 대한 부분은 완벽한 풀옵션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준공은 2020년도 금년이죠. 6월 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매매가는 3억 7,300만 원입니다. 자, 건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살펴보죠. 네, 건물은 나름대로 상당히 외관이나 내관이나 상당히 단단하게 지어지고 나름대로의 그 멋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10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면 나름대로의 투룸으로 되어 있는데 거실이나 내지는 룸이나 상당히 면적을 단단하고 활용하기 좋게 이용이 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또 풀옵션이라고 보면 에어컨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세탁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플러스 하자면 공기청정기까지 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요. 이 공기청정기와 또 더불어 인덕션이라든가 또 하나는 지금 저기 그 쓰레기 음식물 제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그 건물을 저 실내를 이용하시는데 좀 그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1층에 내려오면 또 나름대로의 무인 택배함이라든가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또 그 주방의 그 옵션이라는 이 부분도 굉장히 그 용도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도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6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정말 얼마 되지 않았죠. 뭐 건물 내부, 외부 모두 다 여러분 흠잡을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들어가 있는 것들도 좋습니다. 자, 무인 택배함 마련돼 있죠. 안에 뭐 음식물 처리기부터 공기청정기까지 있고 하니까 요즘 사는 사람들의 이 라이프를 정확히 고려한 이런 편의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입지와 호재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는 어떤가요? 네, 입지는 일단은 그 2호선 라인으로서 신당역에서 도보로 7분입니다. 좀 빠르게 걷는다라고 하면 한 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1호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1호선도 동묘회 앞에서 똑같이 5분에서 7분 정도면 충분하게 닿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2호선은 환승이기 때문에 3호선이라든가 5호선 충분하게 환승을 가능하고요. 여기에서 또 자동차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뭐 강남이나 또 내지는 명동이나 또 내지는 그 강북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 이렇게 해서 그 황학동은 모든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그 유동인구가 또 내지는 그쪽에서 또 나름대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10만 명이 넘게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또 인근에는 왕십리 뉴타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왕십리 뉴타운의 아파트 가격이 지금 거의 한 10억 이상에 13억 15억까지 가는 형상이고요. 바로 앞에는 롯데캐슬이라고 있는데 이 롯데캐슬에도 거의가 그리고 동대문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거주하는데 이 부분에서 10만 인구가 더 그 종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변에 주택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도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고요. 앞으로의 여기 개발로를 인해서 후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상권이 살아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대문과 명동의 시청이 상권이 살아있지요.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또 용산이나 여의도는 업무지구로서 우리가 그 전철을 이용하거나 자동차로 이용할 때도 20분이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강남이나 또 여기에서 압구정동에 지하철에 5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근거리에 있어서 사통팔달 지역에 입지가 되어 있는 그런 그 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남대문에는 지금 현대 명동, 동대문 이렇게 상권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대문에는 이미 동대문 관광도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동대문의 지금 동대문 패션거리로 인해서 많은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시장이라고 하면 2시서부터 전국에서 온 버스로 인해서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데 이 밀집되어 있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패션거리에 그마만큼 인구가 많이 유동인구가 있다는 부분과 DDP에 대한 부분은 이미 관광이나 내지는 창립이나 또 내지는 창작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미 DDP에 대한 부분은 이미 구축이 돼서 관광도시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주변에 대형마트가 되어 있죠. 대형마트라든가 또 내지는 영화관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어우러져 있고 쇼핑몰이라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는 최대의 상권이 인접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요번에 지금 현재 그 동대문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청계천이죠. 청계천 광장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청계천에 지금 우리 그 물이 흘러가는 그런 부분도 발 담그고 우리가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옆에 성곽공원이라든가 흥인지문이라든가 또 내지는 그 남산공원에까지도 우리가 운동한다라고 하면 충분하게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남산을 간다 하더라도 거의 한 1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이제 구축이다 보니까 또 내지는 동대문이라고 하면 중구입니다. 여기는 중구이긴 하지만 주변에는 이미 대학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뭐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몇 정거장 안 가면 경희대학이라든가 외국어대학이라든가 교류대학이라든가 밀집되어 있고요. 또 옆에 보면 우리가 성균관대학이라든가 한성대학이라든가 또 주변에는 서울대학교 치의대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분의 학군이 이렇게 충분하게 되어 있는 학세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렇게 근거리에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중구에는 이미 의료관광특구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의료관광특구지역이라고 하면 이미 대학병원으로 종합병원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곁에는 서울의료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그 바로 옆에는 서울대학병원이 아주 크게 있죠. 또 옆으로 간다라고 하면 경희의료라든가 또 내지는 고려 그 대학교의 의료원이라든가 강동경희대학 36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관광특구로 개발사업도 앞으로 더욱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DDP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옛날에 서울운동장이었다라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CDP의 관광이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 국립의료원 부지도 여기도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또 경찰 기동대라는 이런 부분들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마만큼의 지금 동대문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한양공고 있는 인접해 있어서 항학동 옆에까지 이렇게 관광의료특구지역으로 이미 개발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인구도 많이 밀집되고 수요도 충분하게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만큼 여기는 중구 종로구는 나름대로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좁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는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운상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단계, 2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지금 현재 거의 1968년도지요. 한국의 최초의 여기가 그 지금 상가로서 근생으로서 들어간 그런 그 상가인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50년이라는 부분이 넘다 보니까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여기가 재건축을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한참 이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로구하고 중구가 재정비가 돼서 거리라든가 내지는 상가라든가 또 내지는 업무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정비가 돼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종로라든가 중구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좀 항학동이 나름대로 주변에는 재래시장이 겹매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곁에 있는 이 부분이 또 먹자의 지금 그 거리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노후가 돼 있는 이 시설을 또 내지는 정비가 지속적으로 돼서 먹자의 그 거리로서
관광 특구 지역으로서 지금 여기가 계획이 돼서 앞으로는 거기가 거리가 황학동이라는 이 부분이 많이 도매시장으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거리도 좁고 지저분한 거 이런 그 많이 오래된 건물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재정비로 인해서 건물이 지어지면서 주변은 깨끗하게 될 거라고 보고 이미 수요는 나름대로 상당히 많고 10만 명이 넘는 그런 지금 그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치와 수요는 충분하게 넘칠 수 있는 그런 황학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았을 때 가장 많이 찾는 서울에서 어딜까요? 명동, 동대문 이쪽이죠. 자, 그리고 중국황학도 이 인근에 뭐가 있다고요? 명동, 동대문. 설명 끝이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는 곳, 그 인근에 위치한 곳의 부동산의 가치는 명확하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이것도 개발 호재들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가 심상치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중국 황학동의 오피스텔 그 가격 좀 알려드릴게요. 자, 가격 어떻습니까? 네, 황학동의 오피스텔은요 나름대로 이제 이마만큼의 수요가 많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상당히 크게 늘어서 동대문의 시장 패션에 있는 계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이렇게 오피스텔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거주하면서 이게 두 가지를 같이 그 동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물동량만 해도 500원어치가 넘는 거래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마만큼의 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에서 중구 황학동은 대표적인 상권을 지니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황학동의 오피스텔 매매가가 지금 현재 3억 7,300만 원입니다. 전세가 3억이라고 보면 실투자 금액은 7,300이고요. 월세는 2천만 원에 지금 현재 130만 원 놓고 본다면 대출 금액이 지금 1억 5천만 원을 예상을 했었지 실투자 금액은 2억 30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보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네트워크 자, 두 번째로 방문해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일까요?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차영희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철산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1호선 구일역 1, 7호선이 지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가선도로와 구로 IC도 인접해 있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한 곳입니다. 자, 대표님, 철산동은 주변 환경도 쾌적한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철산동은 옆으로 안양천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즐길 수 있으면서 유수지의 생태공원도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서 산책과 휴식을 같이 복합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산동 오피스텔의 건물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으로 구성되는 건물인데요. 전세대 아파트형 구조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쿡탑, 스타일러 등 풀옵션과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해 실거주자의 편의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띕니다. 철산동 인근의 개발 호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 전략 추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의 본격화로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물론 미래 가치 또한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광명시 철산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도 광명으로 와봤습니다. 철산동, 이번에도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개요 정보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실까요? 개요는 그 광명시 철산동 오피스텔입니다. 광명시 철산동이지만 서울하고 인접해 있는 서울하고 같이 생활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1호선 구일역하고
1호선, 7호선은 가산 디지털역에서 인접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19.06에다가 계약 면적이 62.14제곱미터입니다. 상당히 계약 면적이 크죠. 층수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까지 있고요. 구조는 원룸에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21년도 3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지금 현재 건물이 조금 빠르게 지어 있어서 12월 달이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1억 6,100만 원에 여기 부가세 980만 원 플러스 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뺀다라고 하면 1억 5,200만 원입니다. 자,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건물은 이렇게 지금 현재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까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인데 아파트와 같은 형태를 갖춘 지금 현재 오피스텔이고요. 모두 330세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모든 구조가 들어간다면 원룸이라고 해도 들어가면 편안하게 되어 있고요. 원룸의 면적이 나름대로 그래도 공간이 나름대로 꽤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그 화장실이라는 이 부분도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하나에 더 그 추가가 더 돼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항상 화장실이라고 하면은 그러고 약 그 깬 부분인 건데 세면하고 목욕하고 나오는 게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화장대가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뭐 외국의 방식을 도입한 그런 부분인 건데 바깥에 나오지 않아도 화장실에서 모든 걸 끝내고 화장까지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든 게 우리가 시스템으로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쿡탑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인덕션이라든가 여기에 비데까지 있습니다. 화장실에 비데까지 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그 CCTV라든가 여기에 그 스타일러까지 같이 겸해 있기 때문에 그냥 몸만 들어가서 생활하다 나와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주 좋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원룸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무엇보다 여기 지금 광명이라는 거죠.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까지의 접근성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서울 살고 제 베스트 프렌드가 광명 사는데요. 거의 매일 보거든요. 자, 그 입지 얘기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입지는 지금 이제 1호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구일역이죠. 구일역에서 도보로 한 뭐 인접해 있어서 한 5분이면 닿을 수 있고요. 7호선이라고 하면 가산디지털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가산디지털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하면 2호선에 환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디든지 여기서도 교통은 나름대로의 편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자동차로 이용한다라고 해도 서부간선도로라든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면 남부순환도로라든가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그 사통팔통 고속도로를 이용한다거나 또 내지는 시내 접근성을 한다고 해도 충분하게 접근성에 빠른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고로 디지털이라고 하면 수출산업으로 국가산업단지로서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에 지금 9만 개의 업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9만 개의 업체들이라는 이 부분은 어마어마한 여기에 수요이거든요. 이 수요인 부분에 여기에 1차로 국가산업단지 2차, 3차까지 사실은 2차, 3차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거의 15만 명이 넘는 그런 지금 배우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산업이라든가 주거라든가 복지, 융단, 첨단 산업 이런 부분들이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15만 명의 배우 수요가 있지만 여기는 임대 수요는 거의 32만 명에 달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km 이내에, 3km 반경 이내에 9만 개라는 업체가, 사업체가 있고요. 여기 IT 산업단지로 인해서 2020년도 글로벌 시대로 인해서 산업 중에서 최상의 지금 추진 지역으로서 가산 디지털 주변역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그 주변에는 이렇게 산업단지가 있거나 수요가 많다라고 하면 주변에는 이렇게 초중고 또 내지는 모든 학군이라든가 또 내지는 옆에 쾌적한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거든요. 해서 고등학교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또 내지는 중학교 모든 게 학군으로도 갖춰져 있고 뭐 생태공원이라든가 구로동의 개봉 유수지 생태공원 이런 게 있어서 뭐 여기에도 나름대로의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그 어디나 가나 생활권이 있다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생활권에 대한 인프라가 나름대로에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주식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뭐 이렇게 쇼핑센터라든가 또 내지는 뭐 여기에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체육공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대학병원이라든가 모든 게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생활의 인프라가 뛰어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바로 여태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지금 하나 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리봉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맞물려서 또 하나의 그만큼 수요가 또 그만큼 나름대로의 더 플러스 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로 건너편에는 강명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또 예지는 강명 재정비 촉진지구가 이렇게 주변의 그 인프라가 나름대로의 잘 발달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또 인구 유입에 과속화가 돼서 여기에 또 많은 인구가 또 그만큼 활성화되고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지금 그 1호선이라든가 7호선으로 인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 부분에 신안산설 지금 복선 전철이 지금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경기권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30분이면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광명에서 지금 내지는 또 이게 원시선으로 인해서 신안산 복선 전철이 안양 또 내지는 시흥 여의도까지 가는 부분이 15개의 정거장이라고 합니다만 여기에서 광명에서 탄다라고 하면 거의 20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시내의 중심에도 근거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신안산선이 지금 개통 예정에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굉장히 큰 지금 현재 개발 호재인데 서부선 간선도로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서부 고속도로를 그 서양 고속도로를 타려면 상당히 우리가 교통 체증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서해안 그 간선도로가 지화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다 보셨겠지만 한다라고 하면 위에 지금 공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교통을 다니기가 지금 불편한 그런 상황인 건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통이 되려면 이래서 이 지금 지하의 복선 그 도로가 지금 이제 이게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접근성도 뭐 거의 한 20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굉장히 안양천 옆에 지금 그 구일역이라든가 가산 디지털의 접근성이 그만큼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산업단지 근처에 있습니다. 직주근접 실현이 되고요. 안양천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한 마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도시재생, 뭐 재정비 이런 수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광명시 철산동의 오피스텔 가장 중요한 그 가격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떤가요? 네, 가격은 사실 2년 전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새롭게 이게 분양이 된다라고 해서 가격이 책정된다면 아마 2억 원대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근데 거의 3년 전에 토지 매입에 건물이 지어지기 시작을 했던 그 부분이 그대로 지금 현재 가격이 정산돼서 2년 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상 매매가가 1억 6,100만 원에 여기 지금 현재 1억 6,100만 원에 지금 현재 제가 말이 있는데 전세가 지금 현재 1억 3천만 원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3,100만 원이지만 지금 여기 월세를 본다면 월세 수입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500에 65만 원인데 대출 금액이 9,7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1차, 2차, 3차, 4차, 6차로 인해서 대출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의 다 완공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거의 이제 그 계약금을 넣으시면 또 중도금 한번 넣으시고 마무리 가서 잔금을 넣으시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은 여기가 98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600만 원을 계약금을 넣으시면 550만 원에 지금 현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월세가 565만 원이라고 그랬었을 때 대출 금액이 9700만 원이면 실투자 금액은 59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그 가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편하게 주시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 없이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경기도로 가보네요. 경기도 부천시 괴한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먼저 체크를 해볼까요? 네, 개요는 지금 현재 부천시라고 하면 우리가 경기도지요. 부천시 역곡동입니다. 역곡역을 이용하는 괴산동인데 1호선에 지금 현재 도보로 간다라고 하면 5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1호선이라고 하면 거의가 그 역 쪽에는 역세권에 생활을 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더 시끄럽다라는 부분에 한 부록 뒤에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면적은 55.57제곱미터에 실사용 면적이 68.55입니다. 아, 층수는 지하 1층에 지상 13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층에는 전면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3룸에 욕실 2개, 주방, 베란다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 에어컨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아파트라고 하면 우리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거 넣을 때 옵션으로 해서 별도의 금액을 더 추가로 넣어야 되지만 이거는 옵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준공은 20년도 금년이죠. 1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금 조합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원세대 지금 그 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79세대에 달하는 건데 여기 51세대는 조합원들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세대에 대한 부분만 지금 현재 일반 분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지금 현재 3억 8,500만 원에서부터 평수가 20평에서부터 조금 더 차등으로 해서 20, 22, 23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데 4억 1,00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건물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비추었듯이 건물입니다. 실제 건물이고요. 지하 1층에서 지상 13층까지 되어 있는데 5층을 말씀을 드린다면 방 3개, 지금 현재 욕실 2개, 욕실이 2개죠. 상당히 사람들은 요즘에 욕실 2개를 원하더라고요. 주방 베란다로 구조되어 있는데 이 지금 거실에 대한 부분도 면적이 넓고 주방에 대한 부분도 면적이 넓고 3룸에 대한 부분도 하나하나가 다 방이 다 나름대로 넓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고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는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화재 대피 시설로 인해서 접이식 비상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해외에서도 상당히 뜨겁게 받고 있는 한국의 변신 아파트다라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의 전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고 방송을 했듯이 SBS라든가 또 내지는 MBC라든가 한국의 변신 아파트라고 해서 지금 이게 방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문에도 중앙일보에도 기사가 났고 JTBC에서도 지금 현재 10초 만에 안전 난간에 지금 현재 그 도피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방송이 났던 그런 부분인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여러 해 지금 현재 도보도로 인해서 이 부분이 이 아파트가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헤이 디스커버리라든가 뉴스에 났죠. 카카오라든가 지금 여기에 맘카페 페이스북 이렇게 조회수가 거의 7만 6 개가 될 정도에 또 여기에 댓글이 1만 개가 달려있는 이런 아파트에 지금 현재 접이식 비단 계산 설치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딱 열면 2분이면 지금 1층까지 닿을 수 있게끔 요즘 방화가 상당히 우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아무리 우리가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집집마다 조심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첫 번째는 조심하고 이 부분을 안전하게 해놓는 게 우선이다라고 해서 이 아파트는 그것만은 굉장히 신경을 썼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최초의 한국의 아파트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룸이라든가 또 내지는 거실이라든가 굉장히 면적이 넓어서 온 가족이 지금 4인 가족이 충분하게 넓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우리가 그 주방에 대한 부분, 이 주방에 나름대로의 그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또 이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거의 한샘으로 이용을 해서 이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걸로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1인 1가구에 지금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1인 1가구 주차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우리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거의가 우리가 이렇게 전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뒤떨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젊은 세대를 이용을 해서 홈 IoT라는 시스템으로 지금 풀 옵션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에 흠잡을 수 없는 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우리가 대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은 것보다도 지금 이렇게 조합으로 인해서 이런 아파트를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세세하게 꼼꼼하게 더 철저하게 지어졌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준공이 됐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거기에다가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홈 IoT 시스템까지 해서 완벽함의 편의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기에다가 화재 대피 시설을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이거 정말 획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의와 이 안전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입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입지 여건은 어떤가요? 네, 입지는 1호선 역곡역이거든요. 우리가 역곡역이라고 하면 상당히 멀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지만 7호선 지금 타고 한정거장이면 역곡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남에서도 50분이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곡역에서 이 아파트 가기까지는 5분이면 닿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1호선의 소사역까지 간다라고 하면 서해선 어디든지 또 우리가 갈 수 있어서 1호선이라든가 7호선이라든가 또 내지는 좀 더 나가면 2호선도 만나서 이렇게 환승하게 되면 어디든지 우리가 접근하는데 1시간 이내에 다 닿을 수 있고요. 역곡역에서 5분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그 주택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학권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학권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학세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학교가 많은데 여기에 지금 보면 거의 그 1km 반경 내에 11개 학교가 있어서 충분하게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데 고기 외 지역까지 본다라고 하면 거의 한 22개가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 대학교까지 있고 여기에 대학교까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거주로서도 훌륭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의가 이 역곡역을 보면 서울에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출퇴근도 가능하지만 이 주변에 생활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훌륭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또 생활하는 데는 우리가 모든 건 생활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편리해야 되는데 이 편리함이 진짜 1등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대형마트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최고의 대형마트라는 이 부분이 도보로 1분이면 갈 수 있게끔 바로 곁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보로 1분이면 갈 수 있게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생활하시는 데는 하고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 영화관이라든가 이용하는 데도 충분하게 근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으면서 여기 또 하나를 본다라고 하면 저수지라든가 또 여기에 또 넓게 본다라고 하면 또 여기에 생태공원이라든가 남부자연생태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근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시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게 또 좋게 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복선 전철이지요. 일산 대곡이죠. 일산 대곡에서 소서 지금 복선 전철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또 하나 우리가 그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성으로 간다거나 또 내지는 부천으로 간다거나 여기에서 시흥에서 또 광명으로 간다거나 또 서울 접근하거나 7호선을 탄다거나 이랬었을 때 충분하게 편리한 우리가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부천은 나름대로의 상당히 개발 호재가 나름대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든 우리는 서울 시내 또 내지는 경기권의 수도권에서 1시간권 내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광역 전철로 인해서도 우리가 그 원정에서 홍대까지 18분이면 닿을 수 있게끔 광역 철도가 지금 예정이 돼서 지금 이것도 홍대까지 18분이라고 하면 충분하게 우리가 생활하는데도 편리하게 살 수 있다. 예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예전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이 버스를 이용하거나 전철에 들어갈 때 1시간, 2시간 거리에 상당히 멀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모든 절철망으로 인해서 뭐 거의 30분권 내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원사 소시선이라든가 또 내지는 대곡선이라든가 또 원정에서 홍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또 하나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인천으로 가는 거지요. 부천에서 7호선이 연장이 되고 있거든요. 7호선 연장이 되는 이 부분에 부천에서 청라 신도시까지도 또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부천 여기서 역곡에서 괴산동에서도 충분하게 인천까지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는 나름대로의 동서남북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천시 괴산동의 아파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개인적인 말씀인데 제가 지난해 이사를 해서 한 1년 정도 살고 있는데요. 가장 이사하고 나서 좋았던 게 집 앞에 대형 마트가 있다는 거였어요. 방금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근처에 바로 대형 마트가 있다는 겁니다. 뭐 시장도 있고요. 이런 살기 좋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거고 여기 또 한 가지 교통호재들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참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볼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어떨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그 부천에서 1등에 달하는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내실이 나름대로 상당히 튼튼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수맥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공기청정기입니다. 이 공기청정기는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놓기도 보면 집안에 먼지만 흡수해서 그냥 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은 온 집안을 온 안방, 건너방, 작은 방, 또 이제는 거실까지 모두 이렇게 통합이 돼서 공기를 외부에 있는 거와 실내에 있는 거를 교체해서 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나름대로 신경을 썼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또 하나는 또 그 산소 소화기관으로 인해서 산소 공급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의 70%가 우리가 물로 되어 있듯이 물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 건데 피부병이라든가 우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피부를 중요시 여기는 이 부분에 이 산소 공급으로 인한 이 물로서 우리가 샤워를 한다거나 한다할 때 굉장히 피부가 고아지고 피부병까지도 충분하게 나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내실이 튼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가격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지하 1층에서 13층까지 되어 있는 이 건물이 예상 매매가가 3억 8,500에서부터 있거든요. 그러면 전세는 3억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8,500만 원이면 가능하신데 실거주를 하실 경우에 여기 대출 금액이 최초의 지금 현재 주택을 매입하시는 분은 거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금액이 크지 않아도 여기에 실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월세일 경우에는 2천만 원에 130만 원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액이 2억 1,600만 원이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1억 4,800만 원이면 거주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부천시 괴산동의 아파트 이렇게 만나봤는데요. 전화 문의 받고 있거든요. 서울전화 2128-2612번,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382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공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최영일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그 마지막 부동산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일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회기동 도시형생활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은 1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의 환승역인 회기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3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회기역 인근에는 대형마트, 청량리시장, 파전골목, 의료원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실거주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자, 대표님, 인근의 학군 수요도 풍부하다고요? 네, 인근에는 경희대학이라든가 한국외국어대학이라든가 카이스트, 고려대학교, 서울시립대 학교들로 밀집해 있는 전국 최대의 학세권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데요. 대학은 물론 대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내지는 대학의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해서 수요는 상당히 기대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회기동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물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1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인데요. 1층에서 4층까지는 상업시설로 운영돼 생활에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또 내부를 보시면 원룸 구조가 아닌 1.5룸 구조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큰 엘리베이터와 노인 택배함은 물론 세탁기, 천장형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스타일러 등 풀옵션을 제공해 실거주자의 생활 만족도를 더 높였다는 점 또한 눈에 띄는 점입니다. 또한 인근 청량리역의 GTX 개발 소식도 빠질 수 없는데요. 회기역을 통해 청량리역의 KTX, GTX, ITX 등 광역철도망 및 전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망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교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동대문구 회기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서울로 와서요. 동대문구 이제 회기역 일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회기동 도시형 생활주택 먼저 대표님 개요 정보부터 먼저 알아보죠. 네, 동대문구 회기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1호선 회기역에서 도보로 3분에 달할 수 있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이 901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8,685.45제곱미터인데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15층까지 총 132세대입니다. 구조는 1.5룸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준공은 2020년도 금년이지요. 12월 달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건물 특징도 좀 살펴보죠. 네, 건물은 지금 1.5룸으로서 모든 132세대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큰 건물이죠. 대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면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다 보면 내부 구조 자체도 지금 1.5룸이기 때문에 면적이 나름대로 넓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또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부분이 돼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옵션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여기 본다라고 하면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1.5룸이라는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룸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하는 공간에 대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또 따르면 우리가 스타일러는 사실 요즘에 하나씩 갖는 게 로망입니다. 하지만 스타일러가 들어갔다라는 풀옵션에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나름대로 공간이 나름대로 넓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좋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룸의 복층 구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 스타일러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더 이상 스타일러, 여기서는요, 사치가 아니라 기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지와 호재에 대해서도 상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점검을 좀 해주실까요? 네, 입지는 회기역이라고 하면 서해 도심 중심지역이죠. 청량리역 바로 다음 역인데 여기에 1호선으로 회기역입니다. 또 내지는 경춘선이 있는데 이 경춘선은 춘천까지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자동차로 이용한다라고 해도 바로 내부순환도 탈 수 있고 바로 곁에 동부간선도로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강보로 간다거나 또 내지는 강남으로 간다고 했었을 때도 빠르게 우리가 그 진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회기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내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고
또 하나는 이렇게 경희대라든가 명문 학군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외국어 대학이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고려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달하는 그 부분도 수요는 어마어마합니다. 학생들로만 따져도 여기가 7개 대학이 넘습니다. 7개 대학이 넘는 이 부분에 한 학교에 1만 명만 계산해도 7만 명이 넘어서 우리가 얼잡아서 한 10만 명을 잡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주변에는 상주 인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만여 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 수요로 인해서도 상당히 여기는 수요가 넘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 병원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뭐 여기 생활권에 대한 부분들 젊음들이 넘치는 곳에는 이렇게 우리가 상권이 난 데를 넘치는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파종 골목이 있기 때문에 막걸리도 먹고 나름대로의 뭐 치맥도 먹는 이런 골목들이 되어 있고 또 경찰서라든가 또 내지는 백화점 모든 게 다 구축이 되어 있어서 생활하시는 데는 뭐 염려하지 않고 나름대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 쾌적한 녹지 공간에 대한 부분도 천장산이라든가 배봉산이라든가 홍릉공원이라든가 홍릉공원에 대한 부분도 바로 근거리에 있어서 충분하게 여기만 매일 다녀서 우리가 산책을 한다 하더라도 건강은 충분하게 우리가 좋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지금 청량리라고 하면 많은 노선이 들어가고 있고 청량리에는 지금 현재 노선들이 KT라든가 또 1호선이라든가 분당선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로 GTX B노선 신호선이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한창 공사 중에 있거든요. 여기에 맞물려서 한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회교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회기동에는 지금 현재 대학으로 많이 밀집되어 있고 또 내지는 대학병원으로도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의 회기동에는 이렇게 대학의 대학이나 병원이나 밀집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라는 이 부분으로 조성 계획을 하자라고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이 연구기관, 대학계라든가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연구기관으로 인해서 지금 이 부분이 거의 IT라든가 또 내지는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거의가 한 60명이 넘는 박사진님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 박사진님들만 이렇게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름대로 앞으로의 굉장히 큰 주변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청량리로 인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굉장히 수혜가 많이 되고 있죠. 이렇게 청량리 4구역에는 뭐 지금 현재 60층이 넘는 5개 건물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거의 100%에 대한 부분이 뭐 우리가 분양이 끝난 상태인데 청량리 8구역이나 7구역이나 6구역도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구역인데 바로 그 옆에는 제기구역도 제기동에 구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회기역에도 지금 현재 회기역에도 지금 개발이 나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역 바로 옆에 도시재생으로서 지금 건물이 되어 있고 회기역 주변에는 지금 현재 한참 주변이 건물들이 쏙쏙 들어오고 있는 재정비가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회기역에 이문 휘경 이렇게 뉴타운 사업으로도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걸로 인해만 봐도 주변이 지금 회기동도 오래된 진짜 건물이기 때문에 휘경동에 대한 부분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문이나 휘경이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새로 들어선다라고 많은 정비가 돼서 생활하시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시겠습니다. 자, 이제 동대문구 회기동 일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 가격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가격은 어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건물이 지하 6층이라고 하면 상당히 깊게 지금 현재 파는 거거든요. 지하 6층에 지상 15층입니다.
해서 예상 매매가가 2억 5천만 원이면 여기 2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까지 있는데 모두 130세대이거든요. 대단지라고 보셔도 되고요. 해서 전세는 2억 2천에서 3억까지에 지금 현재 본다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3천에서 7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월세 시에는 1천만 원에 30만 원일 경우에 1억에서 1억에 2,500만 원, 1억 8,500만 원을 대출 금액을 이렇게 좀 차등으로 본다라고 하면 실투자 금액은 9,500에서 1억 5,5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회기동의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네요.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여기서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네요.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 전화 2128-3828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다시 보기 무료로 가능한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시청자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자, 앞서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새 서울 아파트 뭐 알짜 매물들이 많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고점 경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가운데 좋은 부동산 찾는 방법 부동산 네트워크에서 함께 고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